미 증시에서 요 며칠 반도체가 대세인 것 같은데요. 우리 증시는 언제쯤 그런 날이 올까요? 지금 오고 있지 않습니까? 오고 있는 건가요? 대세라는 건 이미 온 거고. 이미 왔습니다. 왔습니다. 사실은 주식 시장에 기대감이 6개월 빨리 반영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현재 시장에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 하반기는 돼야 반도체 시장이 좋아질 것이다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1분기 안 좋고 2분기 안 좋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미 12월 달에 선제적으로 바닥론이 쏠쏠하게 나왔던 것 같고 지난번에 3분기 실적 발표하면서 SK하이닉스가 컨퍼런스 콜에서 DDR5를 본격적으로 한다라고 다시 한 번 더 언급을 했어요. 네. DDR5는 그전부터 언급을 한 내용입니다. 삼성전자도. 그래서 딱 유심히 딱 요래 봤더니 삼성전자 아직은 좀 효림이 약해요. 네. SK하이닉스 굿, 좋아요. 그리고 DB하이텍, 오, 좋아요. 그래서 대표 종목 중에서는 DB하이텍과 SK하이닉스를 보셔야 된다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더욱더 주목하는 것은 뭐죠? DDR5입니다. DDR5. DDR5가 시장의 분위기를 몰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존에 제가 우리 한번 지난번에 소개를 해드렸어요. 그 엘더레이크 공개로 인해서 DDR5가 주목받을 수 있다. 그럼 밸류체인이 뭐냐? 밸류체인이 뭐냐? 이렇게 말씀인데 기판 쪽에 콕 집어드렸죠. 심텍, 코리아 서킷도 잘 갑니다. 자, 소켓 파츠에서 TSEISC. ISC는 별로 못 갔네. 이런 느낌. 자, 장비 주요 중에서는 유닛 테스트 이런 거. 엑시콘, 테크인 좋습니다. 가잖아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이쪽으로 모아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 내용상으로 확인되는 상으로 보면은 지금 아직은 좀 쏘쏘해요. 근데 흐름상으로 보면은 선 기대감이 반영이 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이미 우리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먼저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참 갸우뚱했던 이유가 대세 맞아요 이랬는데 왜냐하면 삼전이나 SK하이닉스의 그 주가의 상승이 우리 기대치에 못 미치다 보니까 대세?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건데 이 반도체 소재나 부품단에서 벌써 이제 움직임이 벌써 있다. 벌써 올라가고 있습니다. 많이 올랐습니다. 벌써. 자, 그러면 매매 타이밍 몇몇 종목들을 어떻게 좀 보면 좋을까요? 흐름이 어떻습니까? 네, 뭐 잘 하셔야 되겠죠. 종목을 좋은 종목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잘하는 겁니다.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 개인 투자자가 얻을 수 있는 정보는요 아주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 이제 우리가 공식적으로 나오는 정보는 컨센서스예요. 컨센서스가 올해 4분기 좋고 내년 1분기 좋고 내년에도 좋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어요. 네. GST라는 GST. 종목입니다. 네. 예, 그래서 지금 뭐 보니까 지금 매수해도 될까요? 이렇게 나왔는데 예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대신에 이 종목이 왜 움직이는지를 아셔야 돼요. 국내 반도체 캐파 다운 사이클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렇게 다운 사이클에 불구하고도 해외 거래선이 확대가 되고 있다. 그리고 해외 캐펙스가 견조하다라는 측면입니다. 그리고 4분기 영업이익이 사상 최대 좋다라는 거예요. 4분기 좋다라는 거예요. 야, 그래? 그러면은 좋네. 이런 느낌 들죠. 그렇기 때문에 GST가 4분기 좋고 해외 거래선 확대되고 좋다고 하니까 주목하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31,950원이잖아요. 네. 오늘 좀 올랐네, 그죠? 9% 급등했습니다. 종목 좀 올라주면 좋을 텐데. 자, 자 손절가만 정하시면 돼요. 손절가 네. 28,000원 딱 잡고 28,000원 빠지면 스윙 매매하시는 분들은 손절하세요. 하시고 목표가는 길게 보시면은 4만 원까지 잡고 트레이딩하면서 따라가셔도 되고 중장기로 모아가셔도 되고 다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